우리들의 유전자는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병에 멀쩡하던 정상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내가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또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 그것은 확실하다.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확실하게 증명이 됐고, 여러분이 보신 대로 타임 잡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하는가? 환경이다. 그렇죠? 환경이다.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다. 외부적 환경, 그 다음에 내면의 환경이 있다. 자, 그러면 환경이 어떻게 유전자를 변하겠느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니까 그 유전자에는 무엇이 있다? 스위치가 있어. 네. 스위치가 있다면 유전자의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스위치를 켜면 에너지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켜주고, 그 다음에 끄면 어떻게? 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서 유전자가 꺼진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내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싸울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분노할 것이냐, 또는 그 반대로 뭐예요? 용서할 것이냐, 이해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상태는 확 달라지고 만다. 그래서 이 내면의 환경의 선택이 중요하다. 외부적 환경은 이미 여러분이 선택하셨고, 그 좋은 환경은, 좋은 외부적 환경은 이미 여러분에게 뭐예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의 환경이라고? 내면의 환경이야. 자, 이제 우리가 이 내면의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유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 역시 그렇구나. 이야, 정말 그런 줄 몰랐네. 이렇게 생각할 때, 예, 네, 여러분이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올바른 긍정적인 선택을 하면 내 유전자는 회복돼서 나는 치유될 수가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이 뭐 난다 그래? 힘 난다 그래. 야, 됐다! 이제 힘이 솟는다 그래. 이 힘이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이 힘이 완전히 끊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절. 즉,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 우리 힘, 이 미국 말에는 힘내라는 말이 없어요. 네. 미국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이 기가 푹 죽어 있으면 힘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은, 힘내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만은 우리 말은 힘내라라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미국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cheer up 그래요. cheer up. 그 우리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밝아져라.
기뻐해라. 뭐 이런 말이지. 힘이라는 의미는 그 속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힘내라. 힘내면 밝아지고 힘이 나면 뭐예요? 기뻐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 힘, 여러분, 힘이 유전자가 꺼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힘 빠져. 힘 빠진다. 힘 빠진다고 하기도 하고, 옛날부터 누구나 사용하던 말에 의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기가 막혀. 죽겠네, 살겠네. 기가 막혀, 살겠네는 없어요. 기가 막히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말이 굉장히 정확해요. 과학적으로 정확하다고요. 네. 기가 막혀 죽겠네. 네. 그래서 그 기를 우리가 또는 생명력이라고도 하지만은 생기라고도 부릅니다. 네.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생기. 자, 힘이 빠진 친구한테 가서 자꾸 힘내라 그래봐야 힘 안 납니다. 힘내, 숙희야. 힘 좀 내라고,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힘 더 빠져요. 그렇죠? 그 왜 그렇게 힘내려는데 힘을 안 내? 그럼 숙희가 뭐라 그래? 네가 내 입장 돼 봤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힘 빠지게 한다고요. 힘을 상대방에게 진짜 힘 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면 힘의 본질이 뭐냐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주면 친구가 힘 나요? 힘이 푹 빠져 있던 친구가 내가 찾아가서. 힘내, 얘, 힘? 너 왜 그래, 너? 이거 힘 도로 더 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힘나요? 예? 네? 어떻게 해주면 힘나요? 어떻게 해주냐면, 돈을 좀 써야 돼요. 야, 숙혜야, 너, 그 집, 너, 냉면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 만두집 좋아하잖아. 나도 그거 먹고 싶은데, 같이 가. 그럼 숙희가, 힘이 조금 나요, 안 나요? 그래, 가자. 그러고 따라 나와요. 먹으니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는 데다가 이거는 친구가 사주는 공짜야. 그게 냉면맛만 아니야.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던 때보다 훨씬 더 뭐예요? 맛있어. 왜 그래요? 친구의 사랑이든 사랑 맛이든 냉면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 정말 네가 사주는 거 보니까 더 맛있다 얘. 고맙다 얘.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내 돈 내고 먹어봤으니까 고맙다는 생각은 없었어. 이제는 냉면에다가 고맙다에다가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요? 예, 켜집니다. 그래서 다 먹고 나서, 예, 정말, 이제 좀, 기분이 좋아지네? 힘나네? 그럼 친구가, 예, 요즘 그 메가박스에 이런 영화가 있다는데 참 좋대. 야, 내가 보여줄게. 가자. 그래서 근데 영화가 또 너무 너무 감동적이야. 힘나요, 안 나요?
그 친구가 야, 우리 집에 놀러 가. 갔더니 친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샀던 새 옷, 여자 그러잖아, 옷 구경 시켜주잖아요. 그거 쫙 보여주는데, 아, 숙희 마음에 꼭 드는 게 있어, 블라우스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숙희가 뭐, 어머, 어머, 이거 어디서 골랐냐, 어디서 샀냐. 어머, 너무 이쁘다. 근데 그거를 친구도 좋아하는 거야. 그 친구가 숙희를 가만 보니까, 꽂혔어, 그 블라우스에. 다 알잖아요. 아, 꽂혔으니까, 줘야 되겠는데, 아, 자기가 입고 싶어. 이제 그때부터 그 친구는 고민합니다. 그렇죠? 아, 이거를. 결국은 뭐예요? 숙희한테 주자. 그래서 이제 숙희가 화장실 가 있는 동안에 몰래 어떻게 이쁘게 포장을 해. 그래서 이제 다 놀고 이제 숙희가 갈 때, 조그만 박수를 쳐. 숙희는 알게 모르게, 요게 뭔지 알게 모르게, 알아요.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 근데 과연 주거든. 그 숙희는 또 뭐라 그래요? 그게 뭔지 모른 척 한다고. 이게 뭐니? 아, 몰라도 돼. 그냥 갖고 가. 집에 가서 열어봐. 집에 가서 탁 열어보니, 짜잔! 자기가 꽂혔던 그 이쁜 블라우스야. 그럼 숙희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울 앞에서 입어보고, 짠! 유전자 다 켜졌어요? 켜졌어요. 자, 이게 유전자 켜는 방법이야. 유전자 켜는 방법은 뭐예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 힘은 에너지야. 생기라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의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숙희에 꺼졌던 유전자 켜졌다고. 그 에너지를 받았다고. 힘이 난다고. 그 힘의 본질이 뭐예요? 그날 그 친구가, 어떻게? 숙희한테 사랑을 준 거야. 무엇을 줄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응. 그 블라우스까지도 숙희에게 줄 만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숙희가 그 다음날 유전자가 또 꺼졌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다시 켜져요? 그 블라우스 다시 꺼내보면 다시 켜져. 친구의 뭐를 느끼면? 사랑. 사랑이야. 힘의 본질은 사랑이다. 아주, 아시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우리를 치유되게 하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위대한 에너지예요. 이거를 사랑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은 뭐예요? 유전자 켜는 거란 말이요, 꺼는 거란 말이에요. 꺼는 거란 말이야. 그, 왜 그래? 눈물의 씨앗 또 되고, 또 뭐라 그래요? 옛날에 제가, 군의관으로 있을 때, 이런 노래가 유행했어요.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이런 노래. 사랑은 하지 말아야 될 거라. 왜? 할수록 유전자가 꺼져. 왜 그래요? 이제 자, 사랑이 힘의 본질을 우리 알았는데 왜?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에는 끄는 사랑이 있고 키는 사랑이 있어.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랑이 끄는 사랑이고 어떤 사랑이 켜는 사랑인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끄는 사랑 아무리 해봐야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회하네요. 그래서 결국 눈물의 씨앗이고 맨날 관둘까 말까 고민하고 그런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정말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랑이라면 그건 참 위대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왜? 나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야. 그런 힘이 있어야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꺼진 T세포 유전자를 켜줘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치유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여러분의 내면에 무엇을 지금 쌓기 시작해야 돼요? 힘이 되는 사랑, 키우는 사랑을 쌓아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지금 끄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키우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차이를 뭐예요? 지금 여러분 몰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때가 되면 곧 끄는 거하고 키우는 그 차이점을, 그 사랑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맛있다. 영화를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였다. 이런 것도 다 켜줍니다. 유전자를. 그렇죠. 그래서 그 유전자를 켜주는 그 힘, 그 생기의 본질은 알고 보면 진, 선, 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를 아는 것이 힘이냐?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이 강의를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야, 내가 이런 거를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구나. 이거는 정말 진리야. 이것이 바로 진실이야. 야, 그러네. 그래서 그 진리를 알수록 유전 힘이 되고 그 힘이 자꾸 들어올수록 꺼졌던 유전자들은 뭐예요? 자꾸 켜지는 거예요. 진실, 진리, 진. 그 다음에 뭐예요? 선.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 왜? 그 친구가 나에게 뭐를 베풀었습니까? 선을 베풀었으니까. 결국 선이란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 선, 아름다워. 너무나 아름다. 아름답다는 거.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도 유전자는 켜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도 켜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켜지고.
그래서 그 생기의 본질을 유전자를 켜게 해주는 그 생기, 그 힘의 본질이 바로 진선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랑이 본질이다 그랬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랑이란 것은 알고 보면 뭐예요?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 제가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진자, 여기다 한 장 갖다 놓고, 진은 빨간 걸 합시다. 진 좀 붓고. 그 다음에 선은 이 초록색 합시다. 선 좀 붓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미라고 합시다. 미 좀 부어가지고. 흔들어서 섞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흔들어서 섞는 걸 뭐라 그래요? 칵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칵테일. 왜 칵테일이 섞는 건가요? 칵테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밌는 말이에요. 칵은 뭐예요? 칵. 테일은 뭐예요? 테일. 꼬랑지입니다. 칵은 뭐예요? 칵의 꼬랑지라 이 말입니다. 칵이 뭐냐면은 장딸기입니다. 장딸. 암탉은 헨이라고 불러요. 장딸 꼬랑지는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칵 섞은 거를 칵테일이라고. 그래서 사랑은 무엇의 칵테일이다? 진선미의 칵테일이다. 그래서 진선미를 탁 섞어서 우리가 따로따로 진선미 따로따로 마셨을 때보다 훨씬 더 맛있어. 세 개 섞어서 먹는 게. 와, 이 맛이 무슨 맛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 맛이다 이 말이야. 사랑 맛. 그게 어떤 사랑 맛이에요?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사랑 맛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은 사랑인데 켜진 유전자 꺼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게 칵테일이 잘못된 겁니다. 진선미 칵테일이 아니야. 예? 예, 이게 진실하지가 않아. 이 사랑한다 캐섰는데 이 지지배가 내 돈 보고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뻐서 내가 뿅 갔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내 돈을 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응? 요즘 그런 말 있대요. 나쁜 남자. 나쁜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여자들 마음만 설레게 해놓고 어떻게 쏙 떠나버리는. 그렇죠. 그런 사랑은 뭐예요? 하지 말 것을. 진선미가 없어. 진실성이 없고 선하지 않고 악해. 알고 보면 참 악해.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고 뭐예요? 더럽고 안 입고 와 죽겠어. 자, 그래서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무엇을 칵테일 한 거라야 돼요? 진선미를. 진선미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선미를 잘 섞은 그런 사랑. 자, 그러면 진선미를 섞은 진선미 칵테일 한 사랑은
지켜주는 사랑이고, 신선미가 아닌 그런 사랑은 오히려 유전자를 꺼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진실성이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진짜 진실성이 있고,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말 있잖아. 진정성. 진정성이 없어. 사랑에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알고 보니 뭐가 없구나? 진정성이 없구나를 깨닫게 되면 아주 괴로워요. 눈물만 나.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 되지.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눈물의 씨앗이 되는 유전자를 꺼는 사랑은 알고 보면 진실성도 없고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면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부르게? 그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기는 하는데 뭔가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을 해줄 거고, 못해주면 뭐요? 각오해. 그리고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요? 나를 이용해 먹고 가지고 놀래는 거예요. 네.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사랑이요? 나를 위하여 하는 사랑. 상대방은 내가 부려먹는 거예요. 오빠 실컷 부려먹고. 근데 오빠가 야, 그건 좀 곤란해. 그러면 뭐라 그래? 그러면 알아서 해. 괴로운 거죠. 그렇죠? 야, 내가 지금까지 실컷 뭐만 당했구나? 이용만 당. 그런 조건적 사랑, 누구 중심적 사랑, 자기 중심적 사랑. 그런 사랑을 이기적 사랑이라고 그래. 그러면 유전자 켜는 사랑은 뭐예요? 이제 끄는 거 했으면 이제 켜는 거는 답이 저절로 나와있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야.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한번 해보면 그 정말 좋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게 진짜 힘나는 거야.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주로 누구한테 받아요? 예? 아빠한테는 받기 힘들어. 그렇죠. 아빠한테는 엄마한테도 쉽지 않습니다. 엄마들도 성적이 올라야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야 사랑하고 떨어지면 뭐예요? 난리를 쳐. 용돈도 안 준다 캐사고 철저히 무선적이요. 조건적. 그래서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사랑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다 조건적이야. 그거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어. 근데 알고 보면 더러운 사랑이요. 그런 게 바로 뭐예요? 눈물의 씨앗들이라고.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건적 사랑은 끄는 사랑입니다. 누구 중심적 사랑?
나 중심적 사랑. 그 저는 저보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이 장구 박사님은 누구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봤느냐 물으신다.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킨 대로 안 해놓고 그러면 종아리 매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집에 같이 있는다든가 하면 왠지 마음이 안 편하고 뭔가 또 실수가 발견이 되면 또 꾸중을 듣는다든가 매를 맞는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외할머니, 외가 집에 가면, 외가 집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한테 가면, 이 세상에서 최고가 누구게, 우리 외할머니한테는? 상구야. 상구가 단 하나의 손자였어. 외손자. 제가 맨 첫째 딸의 첫째 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 외할머니 말, 제 얼굴만 봐도 껌빵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구를 위해서라면 뭐예요? 군소리 하지 않고 다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이었어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장이 긴장을 해가지고 밥을 못 먹게 돼. 밥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먹은 밥도 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탈이 자꾸 나고,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 배탈형이야. 그리고 설사한다든지 변비가 돼버리고, 이 장에 제일 이 스트레스가 예민하게 미쳐요, 저는. 자. 그런데, 그래서 근데, 배탈이 났다 하면, 우리 외할머니가 만져주면 금방 풀려? 우리 할머니, 자, 무릎 베고 누워라. 외할머니가 배를 막, 할머니 손은 약손이 돼. 우리 이쁜 상구. 그러고 있으면, 언제 아팠느냐? 결국 상구의 배탈은 뭐로 치유가 돼요? 사랑으로 치유가 돼. 그러면서 힘이 나고, 그러면서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야말로 뉴스타트의 원조였어. 예, 무엇으로 치유했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길이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요. 그렇죠? 잊지 않고 싶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커서 대학 땡기고 고등학교 땡기고 대학 땡기고 군대 있고 그럴 때만 해도 기분 나쁜 일이 있다든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누구 생각해? 외할머니 생각. 외할머니 벌써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 돌아가신 외할머니 그 우리 외갓집 그 과수원 그래서 외할머니하고 이렇게 있었던 생각을 하면 꺼졌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싹 다시 켜진다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잘 없어. 우리는 철저히 무선적이 돼가지고
조건적이 돼가지고 무조건으로 주는 사랑을 받아본다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하늘의 별따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줄도 뭐예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 속에 살고 있어. 증거는 뭐예요? 증거. 증거 뭐예요? 헤이. 자, 내 몸에 암세포 생기면 어떻게 돼? 에이, 자, 유전자가,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가고,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것은 생기가 하는 거야. 그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건요, 아무리 나쁜,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암 안 걸리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나쁜 놈이라도 막 고마보고 뭐고 막 다 죽이고 막, 이래도 무조건적 사랑은 그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되어 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살아있는 걸 보면 실제로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아본 일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을지라도 사실은 그 무조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게 뭐예요?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공평합니다. 아시겠죠? 박사님은 외할머니가 있어서 참 좋겠네요. 아니에요. 외할머니 없어도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들어와 있어서. 자, 제가 오늘, 이 그림을 하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라크의 그 폭탄 테러 때문에 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 친지들이 다 모였는데 폭탄 테러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친척이고 다 죽어버렸어. 세상에 결혼식에 친척들이 막 총동원됐는데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고아원에 갔어요. 네 살짜리가. 엄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니까 잠이 안 와. 엄마, 엄마, 엄마 하고 자다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고아원 교실에 가가지고 분필을 가져와서 고아원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엄마 사이즈로 그려요. 이렇게. 엄마를. 뭐 적당히 어린애들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그려놓고 신발을 벗고 엄마 가슴팍에 가슴으로 누워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는 거예요.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졌어. 세로토닌 유전자도 켜졌어. 그러니까 엄마 아닌 그 콘크리트 바닥에 분필로 그린 엄마의 형체에 불과하지만은 이것이 엄마야 라고 내가 뭐요? 상상을 하면서 엄마 품에 안긴 것을 상상만 해도 효과는 그 힘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박수.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아, 이 우주에는 내가 아무리 악해도 나를 조건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어떤 그런 생기, 힘이 있고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상상을 좀 하시면서 살아보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상상. 여러분 오늘 저기 산책 가서 저 숲으로 가보니까 참 좋죠. 이게 다 여러분이 봄을 즐기면서 뭐를 보는 거요? 뭐를 보는 거예요? 생기를 보는 거야. 생기라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러나 꽃나무를 통해서 꽃을 통해서 예, 새로 막 생겨나는 싱싱한 뭐예요? 그 새순 잎사귀를 통해서 뭐가 활동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요? 그 생기, 그 사랑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상상하는 게 좋겠어? 저 꺼져 있던 꽃을 피우는 유전자, 저 꺼져 있던 뭐요? 새 순을 내는 유전자, 잎사귀 유전자가 다 꺼져 있었는데 쟤네들 유전자를 켜져 가지고 저렇게 새 순을 내고 저렇게 새 꽃이 피고 있는 것처럼 그 생기는 그 무조건적 사랑은 내 세포 속에서 들어와서 지금 내 꺼져 있는 유전자들을 키면서 나를 치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시라. 네. 아시겠죠? 그런 상상. 네. 그거를 그래서 이 사실 옛날에 이런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치료법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만 듣지 말고 무엇을 느끼면서 그런 사랑. 있겠구나. 그거를 이 가슴으로도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막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그 존재가 전지 뭐요? 전능한 초인간적인 존재라.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꽃을 피우는 하나님, 새 순을 돋게 하는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나한테 보게 해서 내가 그거를 뭐예요? 내가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봄에 새순이 나오고 꽃을 피우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그 전지전능한 초인간적인 그 힘을 나에게 그 생기를 나에게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그 존재가 나에게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꽃을 피워가지고. 내가 이 나무에다가 꽃을 피우는 것처럼 너도 내가 지금 돌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겠죠? 결국 그런 우주적인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존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좀 받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주는 존재는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아, 이분이 나에게 지금 사랑을 주고 있고 나를 알아주는 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랑을 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몰라. 그래도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게 즐겁고 행복하지만 알아줄 때는 뿅 가는 거야. 그러니까 봄에 여러분 꽃이 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자, 엄마가 아기에게 차 돌봐줍니다. 돌봐주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 아기가 엄마의 존재를 인식해주고 또 엄마가 사랑해주는 것을 뭐예요? 인식하기를 엄마는 원해요, 안 원해요? 네, 참 원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엄마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엄마가 하는 거 있잖아. 뭐예요? 있잖아요. 까꿍. 저는 이 봄에 피는 이 꽃, 이 새순 나는 거 보면 그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존재가 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구야, 상구야, 이쪽 좀 봐. 까꿍, 까꿍. 그러면 상구라는 아기는 75세 된 아기는 뭐라 그러게? 우와, 이쁘다. 그러면서 우와, 이쁘다로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감사합니다. 땡큐. 네. 이럴 때 그 주시는 생기를 훨씬 더 뭐예요?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아, 꽃 폈네. 아, 저거 뭐 내리면 지겠네. 이러지 말라 이 말이야. 자, 그림 나왔네요. 보세요. 그림 나와. 그렇죠? 네. 자, 이 보세요. 자, 이 분필 여기 있죠. 분필. 참 눈물 나는 그림입니다. 네. 분필. 그 콘크리트 바닥에 그려놓고 아마 뭐 저 이락 여자니까 이거 뭐예요? 네, 머리 수건 쓰고 네. 그리고 품에 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잘 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생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교인이지요. 그렇죠? 근데 또 특히 무슨 교인이기 때문에? 안식교인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그 박사님 그 안식교 아니야.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 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 제가 발견하고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책을 보시면 뭐가 옳은데 뭐가 틀렸다는 것을 딱 대조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교인이 아니래도 저 그 빨간 책을 보면 어떤 가르침이 성경에 그러니까 가르침이란 게 결국 뭐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사실은 뭐요? 이렇게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이런 대조로. 대조가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맞지만은 이런 면에서는 뭐예요? 이건 아니다.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참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존경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이제는 비난의 대상이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슬프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동안에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연구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참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감사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이번 기회에 남은 자식 오시나? 아, 오신다는 얘기 없지. 지난 기회는 오셨는데. 그 남은자 씨라고 아주 열심히 있는 교인인데 아주 최악의 암에 걸렸어요. 육종암, 영어로 하면 사르코마라는 암인데 이게 그냥 뇌에도 다 퍼지고 폐에도 퍼지고 간에도 퍼지고 뭐 다 퍼졌어요. 그래서 2개월 안에 죽는다. 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으로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2개월도 못 산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거냐? 어디로 가는 거냐?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다 물어보니까, 모른다요. 그러면 그 큰일입니다. 저는 그거를 모른다고 가르치고 있는 줄을 제가 몰랐어요. 성경에는 모른다가 아닙니다. 이거를 믿어라. 믿으면 너는 지금 뭐예요? 지금 천국에 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가르쳐요. 왜?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이상구 박사는 뭐라 그럴까? 그리고 여기 찾아온 거예요. 여기 찾아왔는데 살라고 온 게 아니라 왜? 뭐 그 암이 하도 나쁜 암이기 때문에 뭐 두 달 안에 죽는다는 건 그건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와서 제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탁 펴서 제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을 조건적으로 대하지 뭐요? 않는다. 우리 외할머니도 안 그랬는데. 김정은이도 뭐예요? 예, 돌보고 계신 분인데. 아, 이분이 이렇게 뿅 갔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다가 어떻게 될게? 팍! 켜졌어요. 그래서, 이 뇌 전이가 됐으니까 막 두통이 심하고 자꾸 이렇게, 구토가 나오려고 그러고, 그 뇌압이 올라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걷는데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비틀비틀. 그 두 달 안에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들어. 그런데 이분이 제 얘기를 듣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듣고 그래요 박사님 하면서 뭐가 팍 생기가 팍 들어온 거예요. 생기가. 진선미가 그 뭐 무조건적 뭐요 사랑이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한 6개월 만에 다 놔버렸어. 다 놔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분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 잡는 거구나. 아를 제가 깨닫고서는 그러면 책을 쓰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조건적인 가르침이고 사실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거를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은 생각만 해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나니. 조건적인 사람은 그런 말 안 한다. 죄가 많은 놈은 왕따다. 국물도 없다. 예, 조건적이야. 예. 아, 또는 뭐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미워하지 마라. 그건 좀 우리 생각에는 그 틀린 생각 그죠, 그렇죠? 그 원수를 어떻게 미워하지 말라. 그거는 조건적일 때는 원수라는 거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부부간에 원수가 되어버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나이도 몇 살도 많고 더 빨리 늙어가지고 기운이 없어지면 이제 여자는 몇 살 젊었기 때문에 남자보다 조금 건강하고 그러면 신랑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원수야. 그래요. 그래서 참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내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다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안 돼요. 네. 그러나 우리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거는 엉터리다. 그렇게 부정은 하지는 뭐예요? 말라 이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지만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 나는 그 사랑을 필요로 하고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의 주인공은 바로 그 생기인데 그 생기의 본질은 바로 그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 속에다가 점점 그런 게 있구나. 맞아. 사실은 내가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내 평생 동안 그 무조건적 사랑은 내 유전자를 내가 그 존재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지만 그쪽에서는 나를 뭐요? 봄이 되면 맨날 까꿍해주고 내가 까꿍해도 반응도 안 했지만은 계속 까꿍 하고 있고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자격이 없어도 주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준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대가성이라는 거지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서서히 마음을 열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아들여. 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받아들이다가 보면 그게 정말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야.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무조건적 사랑, 흉내를 한번 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 흉내를 잘 내다가 또 제가 그저께 저니까 삐까닥 했어. 그래서 탁탁탁 이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될 일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서로 무조건적 사랑을 뭐요? 나누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이다. 그것이 바로 내 유전자를 키우면서 사는 삶이다. 여러분, 그 생각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콕 담아두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그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열어놓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건,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내일은, 이제 정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는 그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 확신으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좀 반응이 좀 까꿍 스타일이 시들해. 자, 다시. 자, 여러분은 마음을 무조건적 사랑 속으로 열어두셔서 그 무조건적 사랑에서 받는 그 생기가 유전자에 들어가면 그 꺼진 유전자는 켜질 것이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 힘든 상황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